박근혜 대통령은 퍼스트레이디 시절부터 유경수 여사의 온화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올림머리를 고수했습니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도시적인 단발 웨이브로 한때 변화를 시도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에 4개월 만에 원상 복귀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특별한 경우 외엔 스스로 10여 분 만에 머리 손질을 끝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분이냐 90분이냐. 세월호 참사 당일 머리 손질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논란에 박 대통령의 미용사 정 원장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한 지점을 찾아 올림머리를 직접 해봤습니다. 먼저 머리를 뜨거운 롤로 맙니다. 올림머리는 이 머리의 뿌리를 살리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 롤을 말고 10에서 15분 정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머리 뒷부분을 틀어올려 모양을 잡는 데만 실핀이 10개가 들어갔습니다. 옆머리를 붙이고 앞머리를 손질해 올림머리를 완성했습니다. 올림머리 가격은 강남 청담동의 경우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천차만별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머리 스타일처럼 뒤를 틀어 올리는 일명 소라머리를 해봤는데요.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하지만 미용사들은 숙련도나 올림머리 스타일에 따라 30분에서 4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합니다. 여유있게 1시간 정도 잡고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스타일을 하셔도 굉장히 이렇게 고급지게 단아하면서도 이렇게 우아한 머리 좋아하셨어요. 내가 올림머리를 잘하는 사람 중에 속한다고 해요. 네. 아무리 걸려도 뭐 30분에서 뭐 1시간 안에 다 끝나겠죠. 미용사들은 머리 손질 논쟁 자체가 청와대에 대한 불신을 뜻한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앵커 주동입니다.